안녕하세요. 베리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딸내미를 학교에서 픽업한 후에 이렇게 주유소에 왔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제 주유등이 켜지고도 한 2, 30km를 그냥 달렸는데요. 제가 그 김에 기름도 만 땅으로 넣으면서 호주에서 주유하는 법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호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조건 셀프 주유를 하고요. 제가 기름을 다 넣고 들어가서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조금 기름값이 올라서 현재 호주 유가는 가장 싼 등급의 휘발유가 리터에 한 1불 42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기름값이 굉장히 싸지거나 제 기분이 아주 좋거나 그럴 때한 번씩 최고급 품질의 휘발유 98을 넣어서 이제 엔진을 돌봐주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제일 저렴이 버전인 91을 넣어요. 이제 기름이 바닥이 났던 상태라 끝없이 들어가서 이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만 땅을 채웠고요. 지금 60리터 정도 들어가서 84불이 나왔네요. 이제 주유구를 닫고 제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주에서는 아이를 절대 혼자 차에 두어선 안 되고요. 카시트에 자고 있는 아기라도 꺼내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차 조심. 주유했던 번호를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해요. 저는 넘버 8에서 넣었고요. 여기는 콜스 편의점이 같이 있는 주유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랑 커피 이런 것들도 있고요. 84.70. Are you collecting the stickies today? Yes, please. And on card, please. Oh, yeah, you're right to do that when you're ready. Yep. You don't need a receipt or anything? Yes, please. This one? Yep. That one's a dollar, I think. Just a dollar? Yep, just yep. one. Cool.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셀프로 암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용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아 입학식 브이로그부터 닦는다고 했던 암 유리를 오늘 한번 닦아 볼게요. 와, 진짜 더럽네. 강아지. 진짜 더러워.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